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로마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간의 죄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죠.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어떤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1절을 우리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험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무슨...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거 하면 D.O.T.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라는 뜻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었다 그랬죠? 오늘 이 D.O.T.라는 접속사도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돼 있지만 왜냐하면 왜 핑계치 못할 것이냐 하면 이러 이러 이러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이런 의식이라든가 어떤 초월자에 대한 그런 외경심,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과 우리의 아주 명확한 차이죠. 짐승은 그런 관념이 그들 속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신관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사도바울이 지금 전해주는 말씀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이방인들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말 번역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예,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어떤 것도 이미 영하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하롭게 할수 없어요. 우리가 뭘 영하롭게 한다고 해서 이만큼이 어떤 하나님의 영하로우심이 이만큼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하롭게 한다라는 그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여러분, 반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왔던 것이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왔던 것이 도로 똑같이 가는 게 뭐가 있을까? 거울. 그렇죠. 왔던 것이 똑같이 가는 게 거울입니다. 반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늘과 땅온 우주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이에요.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지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존재 목적은 온 우주의 존재 목적은 그냥,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 그렇게 할수 있어요. 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늘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그래. 참잘 됐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무슨, 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떤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지 웃긴 사람이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뭐 끝까지 그러면 드러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받은 믿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 버림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구원과 자비의 모습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와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반사하는 겁니다. 투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반사시켜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주 동안 쭉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뭘 하는 걸까요? 따라 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해요. 감사하자. 감사해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그 다음에 뭘또 안했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지요. 말 못하는 짐승도 아마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어,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 그것이 감사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아니. 말고.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는 자. 그것이 사람이 됐든, 뭐,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감사는 본질적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나에게 준 자, 그 자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감사하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오면서 그 식당 주방장이든 아니면 웨이트레스를 하는 분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아? 물론 나도 기분이 좋지만 왜냐하면 내 기쁨을 표현한 잘 먹은 내 즐거움을 표현한 거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빛내주는 겁니다 감사 감사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자신의 부족한 어떤 필요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의 은총을 시인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감사와 우리 감사에는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사실 더, 뭐랄까, 더 어떤 그 의미 전달이 확실한 것은 제 생각엔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어떤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은 우리를 향한 표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물론 즐겁고 행복 행복한 일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 어떤 주체나 뭐 사람이든 뭐에 대해서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어찌 됐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분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감사할 제목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죠? 아 왜내 삶은 이렇게 기구할까? 왜내 삶은 이렇게 참, 남들은 잘만 살도만,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없을까? 그것이 나의 신세 한탄, 나의 팔자 타령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에 깜빡이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게 느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자동차 깜빡이는 그냥 운전하고 가다 깜빡이 틀면 그냥 깜빡이 다 틀리는 거지 뭐. 난 그게 왜왜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 에어컨 에어컨은 조금 이해가 가. 저도 에어컨 없는 차를 타봐 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 에어컨이 없는 차를 타봤어요.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뭐. 한국은 찜통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이 훅훅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그 차를 타 보세요. 그런데 에어컨 있는 걸딱타 보면 그건 좀 이해가 가. 그런데 깜빡이 가안 들어오는 게왜 감사할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분노라든가, 어떤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 우리는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게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아니 극률이 여기는 게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극률이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응? 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매맞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게 무슨 복이라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감사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나가도. 못 나가도, 즐거워도, 기분이 나빠도, 행복해도, 불행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면 왼쪽 다리가 있어서 감사. 근데 사실 그게 저 말로 이렇게 쉽게 하죠.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쉽지는 않아요. 내 자식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기 참 쉽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지.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 안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는 그거는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한테는 꼬리칩니다. 자기를 해코지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도망가고요. 그럼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차원이 높아야지.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원보다도 또더 높아져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거는요. 참 희한한 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웃기는 건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에 허망하고 마음, 마음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또, 생각이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똑똑한 분인 걸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적인 교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똑똑. 아세요? 헛똑똑. 아, 발음이 빨리 하면 안 돼요. 헛똑똑. 헛똑똑. 무슨 말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실상은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썼냐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헬라 철학은 모든 전 세계 철학과 오늘날까지 그 철학의 어떤 여파가 그 철학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철학을 잘 몰라도 이름만 대면 알수 있고 우리가 한두 명의 철학자들의 이름을 다될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이 헬라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지혜였다라는 거죠. 지혜 소피아 지혜. 하지만 이 지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 분명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열망, 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갈급함, 궁금증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구원의 길, 즉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던, 포기하고 말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많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버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나를 버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물질만 그래요? 아니요. 세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지식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 소위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이 공부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티끌만큼도 안 되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여러분 박사 뭐 박사 대단하죠. 그러나 무슨 박사든 그 박사 별로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박사 논문 쓸때그 연구한 그거 외엔 아무것도 몰라요 박사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무슨 예. 박사 그러면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아는 줄 알았어? 아니요 신학 박사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신학 박사 논문 연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연구해서 이 논문을 쓴다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알겠지만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뭐 의과대학 뭐 박사 그러면 의과대학도요 과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과는 잘 모르는 겁니다. 철학 철학 크...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연탄불을 어떻게 가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박사 대단한 게 아니에요. 티끌만한 자신의 지식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요. 똑똑하다 이거지. 똑똑하다 이거지. 그래서 잠언의 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 우리 영 목사님 이름하고 비슷해. 명철이니라. 잠언 10장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지식이 없어 죽는 게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지식 없다고.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는 한글도 못 읽으신 분이었어요. 아흔 여섯생가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살면서 한글 한 줄, 한글 한 자를 못 읽고 돌아가셨어요. 아흔여섯 살까지 사셨어요. 비련한 네? 자가 지식이 없어 죽는 건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 우리가 공부하지요, 공부 중요합니다.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지식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도 나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11시 예배에는 로마서 강해가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캠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 버드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는 제목의 설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한 패인이 히틀러의 잠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연합군이 올반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가 부관에게 내가 잠잘 때는 절대 깨우지 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연합군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소련 쪽으로 가던 이 독일군 기갑부대 기갑사단을 놀만디 쪽으로 돌리기만 했더라면 상륙작전은 저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하들이 알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그 사령관, 총통, 그 히틀러를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깨웠다가는 난리 나니까. 내가 잘 때는 깨우지 말라 했지 않느냐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놀만디를 완전히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했고 이로 말미암아 독일은 패망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깨우지 아니한 부하들에게 화를 내고 대노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때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야 할 때인지 말해서는 안될 때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말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 인생이 무너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해야 될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가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앉아야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지금 잠자야 할지 깨어있어야 할지 이걸 잘 분별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중요한 때 놓치면 히틀러처럼 결정적으로 패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요한 때를 잘 그머 잡았어요그 인생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 문둥이 시문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 후가 6월절이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장과 서기관들이 모이를 하고 괴계를 꾸미는 얘기가 일절에 나옵니다. 자, 이틀 후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문의 집에서 아마 그 문둥이도 예수님 때문에 나았을 거예요. 감사해서 잔치 버리는데 초청하지 않은 그 여인이 무릎 꿇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을 내어서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3 0 0대나리아는한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오히려 두둔하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인의 행한 일뿐 아니라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기념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 중에 최대의 칭찬을 그 여인에게 해주었습니다. 축복 중에 최대의 축복을. 이 여인의 행한 일과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생각하며 은혜받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원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굴까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세 군데 에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지만 장소는 모두 배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름은요, 한곳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서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죽어 나을 때 냄새나는 그 오라비를 살려주는 이 기적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혼 혼수감 중에 최고인 300대나리온에 하는 이 값비싼 옥합을 목에 걸고 다니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식사하는데 이 여인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부었어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내가 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폐역한 세대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도답게 살수 있는 것, 그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의 불꽃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했습니다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어야 돼요 누가 보면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술참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가 되었으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듯이 가장 귀한 내 마음에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나의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24시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1순위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새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 가야 되는 분들은 그 직장 가는 자동차 안이 바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의 옥합을 주님의 발에 쏟으려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또 성도들은 감사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골로에 써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지금 잠자는거나 영적으로 자는구나.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빌리포 사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사탄가마귀는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근심과 좌질의 씨를 자꾸 뿌려요. 가라지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가라지 뽑아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씨를 자꾸 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단이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마라의 선샘물 같은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깨어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따라 합시다. 주여, 기도에 깨어 있게 하소서. 주여, 감사에 깨어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기도의 눈물을 쏟고, 감사와 찬양을 쏟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그토록 감동케 한이 여인의 헌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피와 생명이 관계가 성립되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잡아놓고 밥 먹여놓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물 섞인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지만 그날 밤 나는 그날 밤을 넘기기 전에 비자와 천한 계집들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주님 면전에서 부인했던 자야 주님 얼굴 별 낯이 없어 예수님 부활했지만 자꾸 도망치는 베드로 끝까지 따라와서 니나 네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듣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때,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와 주님의 양무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박 목사, 성도 사랑하지 마. 성도 사랑하면 상처받을 일만 남아.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도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목회자이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느덧 미워지는 성도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빚 값으로 주가 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929년 벨기에 브리셀의 한 병원에 한 여인이 아기를 덜쳐업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이 아기가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하며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데 의사가 청진기로 몇번 재보더니 이 아기 큰일 났어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백일입니다이백일은 백일회는 당시 백일는요 거의 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약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백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청정병력 같은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눈물 흘리며 의사의 가운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의사와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병약한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치 그 군대에 들어가면서 나치에 빠져서 가족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고 어머니는 또 떠나고 할아버지 손에서 이 어린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 이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발리리나가 꿈이었는데 키가 컸대요. 키가 크면 발리리나로서는 적격지 못하다. 쫓겨났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는 무대에 서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극과 영화에 출연하면서 일략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스타 중에 스타가 됩니다. 영국 암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미국 아카데미상을 막 휩쓸면서 스타의 영광을 누린 후 환갑이 지나 60세가 넘었을 때 오드리에프는 유니쉐프 친선대사가 되어 전쟁 피해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저개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오드리 해쁘이 취임사에서 내 자신이 이 차대전 직후에 유니셰프를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니셰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오드리 해쁘이 아프리카 전 지역과 방글라데시, 엘살바드로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다면 는 어디든지 나가 5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비행기로, 버스로 험난한 노정을 노구를 끌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는데 마을 공터에 수많은 자루가 놓여있더니 쌓여있고, 근데 그것이 뭐냐? 어린아이들의 굶어 죽은 시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굶어 죽은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러면서 더욱 어린이 구호사에게 몸을 바쳤어요. 몸을 아끼지 않고, 결국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했던 결과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통이 오면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는 계속 아픈 배를 움켜지고 어린이 구호사에게 몸을 바치다가 1993년 1월 20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오드리 헵번에게 당신도 아픈 몸으로 왜 자신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희생하며 아이들을 돕습니까? 했을 때 오드리 헵번은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가슴을 안고 뛰었습니다. 오드리 햇분이 향년 63세로 눈을 감았을 때그 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미국 전역의 신문에는 클린턴 대통령 취임기사보다 오드리 햇분의 사망기사가 탑기사로 일면기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의 가슴을 안고 희생하는 사람은 세월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감동하는 법입니다 참사랑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께 값진 향료 갖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다 한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 어떤 데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여기는 또 발에 부었다고 어느 게 맞느냐 둘다 맞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머리에도 붓고, 그 다음 남은 것도 발에다 붓고, 다, 머리에 발에다 부은 거요. 예 당시 한 300대나리온 옥합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됩니다. 남자 장정 하루에 품삭시 1대나리온에. 하루 100불 번다면 3만 불이고, 200불 번다면 6만 불짜리 3만 불을, 6만 불을 주님 앞에 한순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바쳤다는 겁니다. 큰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그 다음 무릎 꿇고 그 발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요. 여자의 최고의 영광이 머리털입니다.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긴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썼다는 거예요. 걸레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적시면서 주님의 발에 하염없이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없었지만 온몸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옷캅을 깨뜨려. 그리고는 무릎 꿇고 그 발을 머리틀 풀어 썩시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며 끊임없이 온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몰입되어 있는 무아의 경지. 주위의 사람들이 저 낭비를 하는구나. 쓸데없이 저건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100% 몰입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잠시 후면 이틀 후면 발가벗기고 채찍 맞고 두손두 두 발에 못 박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럼 나오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쳐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한없는 위로와 감격을 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가시는 길,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는 그 길에 동참했던 그 주님의 장사에 동참했던 이 여인을 주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이 여인이 나에게 조언을 했다 내 장사를 예배했다 온천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런 큰 축복과 칭찬이 여인의 참사랑에서 우러난 예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속죄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아멘으로 주님의 빚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금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때에 맞는 헌신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 닥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어, 팔치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게 뭐냐? 나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왜 나드? 나드는 장례용 향료입니다. 시체 성능을 방지하기에 부자들이, 왕족들, 귀족들이 쓰는 거요. 예 평민들은 엄두를 못 내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면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사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는 것은 그건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나도 아니냐? 나도 한옥값 저거는 죽은 사람 장례식에 쓰는 건데 예수님께 발라. 저 여인 미친 거 아니냐? 예매하랍니다. 또 저거 팔아서 구제하면 될 텐데 왜 낭비하느냐? 이런 걸로 주위의 사람들이 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고 마가오음13 본문 6절에서 9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과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프라이어리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구제, 뭐, 교육, 친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프라이오리티 1순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옥합을 붙는 것,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물질 내 마음 정성을 바치는 것, 그 정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걸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얻은 힘으로, 은혜로, 선교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그건 교회의 두 번째 서열입니다 예배입니다 일 하려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보다 예배를 더기여기는 분이 진정한 교회 일꾼입니다 주님의 발에 옥합게 때려붙던내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첫 번째 시간을 주시드리는 것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새벽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 1 1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보다 예배를 더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만나 보면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은 소홀히 하고 졸다가. 팍 그냥 열심히 일 때문에 막 바빠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데요. 왜냐? 일하다가 잘 되면 내가 잘했대. 내가. 내. 그런데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일이 안 되고 꼬여도요. 아,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더기도 하라는 것 같습니다. 합력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도 전하이복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주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요. 나머지 일은 저절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 아, 향률로 안 보았구나 해서 달려가면서 누가 그 무덤문을 옮겨줄까 걱정하고 갔더니 이미 무덤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버리신 거예요. 향류를 발을,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이미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머리털을 풀어 주님의 그 발을 씻기면서 나도 아 향류를 택한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러 가는 이 길은 구속의 십자가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순환의 현장에 마리아가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고 이 여인도 기념하라 할렐루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골로스 1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 주님의 고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영광스러운 비밀이었어. 영광스러운 비밀. 주님의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타이밍 놓치면 할수 없습니다. 병문에 가보면 나보다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그 누워 있어요, 다쳐서 누워 있어요. 네. 불치의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일하는 타이밍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감옥에 잡혀갔던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고문이 너무너무 심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내가 풀려나가서 예수 믿으리라고 신사참배를 하고 밖에 풀려나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일생을 두고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스럽다. 그때 내가 죽이 줄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죽을 때 나도 죽었었어야 됐어. 후회의 눈물을 두고두고 흘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껄껄거리는 신자가 있다고 해요. 모두들 황금 연류관 쓰고 있는데 혼자 싸구려 개털 모자 쓰고 그때 충성할 걸 그때 바칠 걸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 전하기 위해 난민 선결을 위해 해야 될 남은 고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홀리는 땀과 눈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고난 피하지 않고 일생을 그 십자가 영광으로 알았기에 생애 끝날까지 옥합을 깨뜨려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생명의 옥합을 다 깨뜨려 붙고 로마 감옥에서 순결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선한 싸움 사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이루어 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감격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의 4025, 310 지역번호 325의 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사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 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